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워놓고, 그죠? 밑에다가 새로 적겠습니다. P죠. P 하나에서 P에다가 뭐라고 적는 거예요? This is my first example of a string. String interpolation입니다. 우리에서 공부할 게 interpolation. 그 string interpolation은 그냥 문자 그대로 문자열을 끼워 넣는다 하는 말이에요. 요 맛을 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이 컴포넌트 HTML이잖아요. 이 컴포넌트 HTML 앱 컴포넌트죠. 앱 컴포넌트 HTML에 매칭되는 앱 컴포넌트 TS 파일의 프로퍼티 중에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고 프로퍼티 스트링 해서 얘는 스트링. 아 근데 이거 좀 이건 좀 그렇죠.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좋은 게 아니냐니까 스트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또 프로퍼티 이름으로서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다. 그러니까 밸류죠. 밸류로서 스트링을 넣으면 됩니다. 다시 스트링. 자,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my string 넣는 거죠. my string. 자동 완성 기능이 뜨죠? 다시 볼까요? my 하니까 스트링이 딱 뜨는 거예요. 프로퍼티. 내가 넣을 수 있는 여기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VS 코드가 지능적으로 판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프로퍼티이고 프로퍼티 중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뜨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my number라고 하는 것도 있다. my number에서 이번에는 type number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없네요. 딱히 1.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했습니다. 뭘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뭐 my밖에 없죠. my number, my string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제가 방금 두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IntelliSense라고 얘기합니다. IntelliSense. IntelliSense라고 하는 것도 좀 이따 써야 되겠네요. my string.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까요? 아, 컴파일 중이네요. 아직까지. 뭐 에러가 떴습니다. 뭐라고 떴는지 보겠습니다. data declaration statement expected reload prevented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뭐 딱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app component ts에서 app component ts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떴는데 아 그렇군요. 여기에 지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컴파일이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다시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this is my first example of a string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요 스트링이 근장 문자로 있는 게 아니라 프로퍼티로서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링에다가 다른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연극 배우가 뭐 딱히 없네요. 임극장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임극장이 떠 있죠. 이것이 인터폴레이션입니다. 또한 여기다가 그냥 뭐 이것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기는 좀 허전하고 여기다가 my number, my number도 들어갈 수가 있고 my number 곱하기 2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my number가 얼마였죠? 1이었죠? my number 곱하기 2 해서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식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그냥 문자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연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 타입스크립트입니다. 그 타입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다루는 코딩 메커니즘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혹시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어요? 해서 메소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my method 를 가 불러올 수도 있죠. my method라고 하는 게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my method에서 단순하게 return해서 뭘 return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뭐 딱히 없으니까 홍길동 넣어주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홍길동. 이번에 이 홍길동은 string interpolation이긴 한데 스트링만 인터폴레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빨간불이 뜰 때는
잘랐다가 다시 붙여 넣어주면 없어졌죠. 이렇게 메서드가 될 수도 있고 수식, 그죠? 수식 2 더하기 2 같은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문자열로 해서 이렇게 2 더하기 2 이번에 이거는 문자열입니다. 그죠? 볼까요? 2 더하기 2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 이 마법의 이거 더블 컬리 브라켓, 컬리 브라켓이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컬리 브라켓 용어들 하나씩 익혀 놓으십시오. 앞으로 계속 쓰게 되니까 컬리 브라켓 이거, 그리고 연어식 이렇게 이것을 컬리 브라켓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그게 아니네. HTML 파일이네요. HTML 파일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angled bracket, angled bracket은 이렇게 생긴 게 angled bracket입니다. 이게 curly bracket이고, 그리고 square bracket도 있어요. 하나 더 할까요? square bracket은 우리가 자주 쓰는 겁니다. square bracket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스퀘어 브라켓이고, 그리고 말론기 매매까지 다 하자면 백틱이라고도 얘기하고 백틱 하거나 혹은 또는 백쿼트라고 하는 거나 이스케이프 키 밑에 있는 걸, 그리고 숫자 1 옆에 1 왼쪽에 있는 겁니다. 요거 요게 백쿼트입니다. 싱글 쿼트는 뭘까요? 싱글 쿼트는 싱글 쿼트 QUOT이라고 부르는 거나 요렇게 생긴 게 싱글 커트죠. 그죠? 백쿼트하고 싱글 커트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더블 커트는 더블 커트는 여기 더블 커트죠. 자, 요 용어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게 됩니다. 자,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자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컬리 마법의 컬리 브라켓 두 개 속에는 뭐든지 넣을 수가 있다는 거. 스트링도 넣을 수 있고 문자 뭐예요? 넘버도 넣을 수 있고 수식도 넣을 수 있고 펑션이나 메소드도 넣을 수가 있고 뭐든지 들어갑니다. 정말 마법적인 그런 마법의 홀이죠. 그렇죠?